오늘은 제가 아주 예쁜 차량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바로 우베르마트 SC1. 뭔가 좀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BMW i8을 모델로 만들어진 차량이에요. 전면부를 보시면은 BMW 특유의 키드니 그릴은 없어요. 프론트 그릴이 되게 얇고 길쭉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거대하게 들어가 있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BMW 같은 느낌이 살짝 살아있군요. 이렇게 두 포인트, 그리고 밑에 아이라인까지. 제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내부가 보이죠. 후드 가운데는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옆에서 보시면은 뭔가 차가 되게 미래적인 느낌이 들어요. 직선을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려한 느낌. 뒤쪽 코피라인요, 여기 A필러부터 트렁크 끝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것은 뒤에서 본 모습, 뭔가 좀 i8이랑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멋있어요. 테일램프가 여기 한번 꺾이고 일자로 쭉 이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꺾이고, 여기 검정색 부분이 카본 아닌 것 같네요. 밑에 보시면은 쿼드 머플러 달려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막혀있네요. 참고로 휠도 진짜 이뻐요. 원래 그타 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뭔가 좀 독특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죠. 오케이. 브레이크도 여기 빨간색. 와우, 단단해 보이죠?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뗄까? 그렇지. 와, 뒤쪽 여기가 통째로 열리네요. 안쪽에서 보시면 여기가 막혀있네요. 이것이 바로 SC1의 엔진이에요. 정말 거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엔진 내구 들어볼게요. 어설트 샷건으로 준비하시고 발사. 꽝꽝꽝. 다시 한번 더. 꽝꽝꽝. 다시 한번 더. 폭발! 그렇지! 엔진을 총으로 많이 쏘면은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문짝이 진짜 엄청나게 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끈이 달려있네요. 경량화를 중요시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손잡이 대신에 끈을 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차량이 뭐 경량화를 많이 신경 쓴 것 같진 않아요. 뭐 카본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내부도 뭔가 좀 사이버틱한 느낌이 들어요. 계기판을 중심으로 카본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가죽으로 라인. 시트는 뭐 그냥 적당한 스포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를 뒤로 눕힐 순 없지만 뒤에 약간의 공간은 있어요. 여기다가 뭐 가방 같은 거 놓으면 되겠죠? 안전벨트 뒤쪽에 있고요. 까먹지 마세요. 이것은 SC1의 내부 시야. 여기 구조가 되게 특이한데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C자 라인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짐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디자인적으로 이쁜 거죠. 내부 같은 경우는 카본이 많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다소 평범해 보이는 핸들. 차량의 구동 방식 볼게요. 보시면은 후륜 구동. 오케이. 먼저 배기만 한번 들어보고. 어허, 오케이, 알겠어.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70km 돌파, 80km 돌파, 100km 돌파, 120km 돌파, 140km 돌파, 150km 돌파. 근데 뭔가 여기서 힘이 좀 살짝 부족하네요. 170에서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이게 GT5의 특징이죠. 최고속도가 너무 낮다는 것. 이번에는 브레이크 성능 볼게요. 여기서 브레이크! 그타 특징, 브레이크 엄청 좋아요. 제가 핸들링 바로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저 브레이크 안 밟고 왔어요. 바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오른쪽 잘 들어오죠. 이렇게 여기 말고 도로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 그냥 뭐 잘 들어옵니다. 문제 없어요. 급격하게 다시 한번 더 왼쪽. 나이스 샷. 이번에는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드리프트 스타트. 그렇지. 역시 후륜 드리프트가 재밌죠.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스타트.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볼게요. 머플러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범퍼 같은 경우는 카본 스플리터 달아줄게요. 다음에 후드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경적은 음악에서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는 루버 볼게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블랙. 이번에는 지붕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 카본 스커트 달아줄게요. 이번에는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GT 스포일러 달아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 거예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트랑머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갑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50km 돌파, 100km 돌파, 120km 돌파, 그리고 180km 돌파. 여러분들 개조를 했더니 최고속도가 살짝 늘어났네요. 근데 여기서 더 안 늘어요. 200km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가속력이랑 최고속도가 다른 슈퍼카에 비하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쌩쌩 달리다가 여기쯤에서 아랍드리프트! 아이쿠! 와우, 방금 진짜 죽을 뻔했어요.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들 이 차가 후륜 구동이었죠? 그렇다면 제가 탱크로 뒷바퀴를 뽑아보겠습니다. 한 짝만 빠졌죠? 오케이. 이것이 바로 SC1의 타이어. 발사! 이거 정비소에다가 팔면 돈 좀 될 것 같네요. 아마도 반대쪽 바퀴는 지금 살아있거든요.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출발! 오, 시동 걸렸어요. 나이샷! 보시면 지금 한쪽 바퀴로다가 주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 바퀴가 없는 상태에서 제로백 측정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30km 돌파! 50km 돌파!
58km 돌파. 아 그리고 속도가 더 이상 늘진 않아요. 보시면은 차가 완전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뭔가 새로운 게 생각났어요. 잠시만요. 제가 앞바퀴만 뽑아볼게요. 살짝 뒤로 가 뒤로 뒤로. 아니 왜 바퀴가 안 빠지지? 제가 앞바퀴를 뽑으려고 했는데 진짜 안 빠지네요. 근데 이것도 이것 나름의 멋이 있어요. 네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움직여요. 이렇게 차체가 좀 더 유리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기차에 한번 치워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나이샷. 날았습니다. 날았어요. 여기서 착지. 그렇지. 완벽해요.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정말 이쁘지만 성능은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